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황세란 유인균 발효 100가지 식초 전시장입니다. 전시장에 엄청 많은 작품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하나하나 비추는 것보다는 이렇게 비춰가지고는 잘 모르시니까 저희들이 이제 만드신 분들의 스토리를 들어보면서 이제 어떻게 만들었고 이제 어디에 좋고 이런 얘기도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이렇게 이제 영상을 떠봅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요, 산마늘이에요. 선생님, 밤마늘, 산마늘, 진마늘 이래 있나요? 친구가 상주한 친구 있잖아요. 그 박영숙 씨. 아, 예, 예. 네. 박영숙 여사님. 친구가 보내줘서, 조그만 양을 보내줘서. 네. 그 2.4리터 병에다가 한번 만들어 봤어요. 양이 이제 이거는 많은 양이 없고 한 3병 정도 남은 양 정도 그 정도밖에 없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 마늘의 독특한 향이 그대로 나고 산에서 채취 그러면 제가 산마늘을 약초 때문에 좀 해본 적이 있고요. 이게 보통 저는 일반 집에서 밭에서 나는 밤마늘로 가지고는 식초를 담아봤거든요. 아주 이렇게 발효될 때는 겁나게 이렇게 강해요. 그런데 이제 하고 난 뒤에는 그 맛이 너무 달콤하고 좋더라고요. 이것도 그런 맛인가요? 그럼 제가 한번 향을 맡아볼게요. 산마늘 식초입니다. 마늘 향이 그닥 안 나요. 네, 그닥이 안 나더라고요. 산마늘은 마늘 같이 안 생겼던 것 같은데요. 네네네. 친구가 의계 갖고 보내가지고. 의계 갖고 보냈습니까? 식초를 만든 친구가 되는데. 네네네. 해보셨기 때문에 그걸 아시는 것 같은데요. 그 마늘의 톡소는 독특한 그런 향은 전혀 나지 않고요. 산마늘이 또 밤마늘하고 좀 틀립니다. 근데 이제 선생님, 제가 또 느끼는 건데 항상 뒤에 달콤한 향이 참 발효를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탁월한 선택을 하셨어요. 우리 이영채 선생님께서 이제 그냥 식초 이게 유인균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듣고 거기에 매료가 돼가지고 여기에 빠져들으셨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어떤 점에 빠져들으셨어요? 뭐라 하나요? 느낌이랄까? 촉. 내 마음이 와 닿는 그. 그렇죠. 촉이죠. 오랜 세월, 뭐 사업을 하시다 보니까. 이것은 쉽게 말해서 하면은 엄청 부가가치가 높을 것이다. 실제로 그게 느낀다, 그죠? 우리가. 처음 딱. 첫 수업을 받는 그 순간. 그걸 느꼈어요. 그래서. 거의 막 잠 안 자고 매지는 분이죠. 저처럼 그러셨네요. 제가 이제 그랬어요. 이거 균하고 미생물하고 미생물이 굉장히 똑똑해요. 미생물하고 친구가 되면은 누구나 다 뭡니까 행복하고 또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이제 누군가가 했었어요. 선생님은 그런 감이나 촉을 빨리 느끼신 것 같아요. 자, 여기 보니까요, 콩 종류인데 선비콩이에요. 제가 버섯 종류만 딱 할 뻔하면 심심할까봐 이렇게 여기저기 막 섞었거든요. 선비콩이 뭐 선비를 닮았나요? 왜 선비콩이죠? 콩이 초록색에 검정태가 이리 둘렀어요. 근데 합천에 가니까 이 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심어도 씨앗이 난다. 그 말을 해서 전에 선생님한테 그거 갖고 이걸 담는 겁니다. 그러셨구나. 합천에만 이 콩이 그게 단맛이 많이 나는 콩인데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이 이게 이렇게 많이 하실 거라면은 저는 몇 개 빼트려도 될 것 같은데 제가 의외로 오늘 그 작품을 보면서 내가 해봐야지 하면서도 넘어갔던 거를 많이 하셔가지고 저는 굉장히 덕을 보고 있습니다. 아, 다 되는구나. 그래서 아마 더 이거 일을 벌리면은 더 많은 작품들이 나올 것 같아요. 선생님 계속 이렇게 이제 고증하실 겁니까? 계속 또 해보실 겁니까? 이제 좀 줄이고. 해본 거는 많이 해봤으니까 특징을 가지고 해보겠다. 특징을 가지고 몇 가지만 하고 이제 쉽게 말해서 대형화 시키고요. 몇 가지 품목을 이제
회원들한테 받는 그런 체계로. 맞습니다. 그죠. 네. 혼자 다 할 필요 없고, 네. 내는 이거 할게, 니는 그거 해라. 그래가지고 서로 네. 윈윈 할 수 있는 네. 이런 게 괜찮을 것 같아요. 아, 선비콩, 멋집니다. 아, 여기 보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황기입니다. 황기. 아주 황기가 맑게 나오고, 황기 네. 차를 끓여도 이렇게 나오는데, 식초 마저도 이렇게 나왔어요. 술을 담가도 이렇게 나오는 게 황기거든요. 아주 맑은 색으로 이렇게 나오고, 또 이제 이 인체의 그 뭡니까, 체액처럼 이렇게 네네. 나오는 게 특징인데요. 선생님, 황기는 그 생으로 하셨습니까? 아니면은 이 건을 사가지고 건 사가지고 하셨습니까? 아주 잘게 저 절단을 예. 해가지고 예예 그래 불려서 하셨습니까? 예. 절단을 예예 예. 예. 그렇게 잘 하셨습니다. 안 예. 그러면은 절단을 잘 아니 그냥 딱딱한 거. 딱딱한 상태에서 잘랐어요. 네 작두 갖고 작두를 하나 작은 걸 하나 마련했어요. 이거 잘 붙지도 않아요 사실. 예. 예, 저는 환기가 좀 뭐랍니까 가을에 환기가 나오면은 말리기 전에 거 있죠. 네. 그걸 하면은 더 좋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선생님 환기 제가 향을 맡아보기 한번 따볼까요? 네, 자 볼게요. 여러분들 이거 세상에 가진 향들이 되게 많이 있다고 하지만은. 모두가 지가 가진 독특한 향이 다 있고 그 기운이 있어요. 근데 우리 황기가 그닥 향이 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황기의 향이 딱 들어가지고요. 아, 그 기분을 좋게 만듭니다. 이 황기가. 저는 이거 황기는 개인적으로 먹어보고 싶어요. 저 황기도 저는 담아가지고 저도 황기 담아가지고 있는데요. 오늘 가져올라다니까 자리가 너무 없어가지고 의외로 작품들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아이고 내가 욕심을 버려야 되겠다. 저는 이제 연구실에서 한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좀 가져올려. 이제 저는 이거 뭐 반에 반 반도 못 가져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 작품을 이게 보내주셔가지고 감사한데요. 향이 진짜 좋습니다. 이거 맛 보셨죠? 네. 달콤한 맛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많이는 먹지 못하고 제 체질이 네, 예, 체질이 열이 많아요. 예, 예. 예. 굉장히 맑아요. 그죠? 예. 예. 이거 먹으면은 기후 혈액 순환을 하는데 도와주는 역할을 예. 보조를 해 주고 있는 거. 이거 뭐 만드신 방법은 뭐 잘게 썰어 가지고 잘게 썰어서 이제 물 70% 그러니까 이게. 원단까지 다 합해서 70%를 먼저 해가지고 술로 보내가지고 네네. 분리해가지고 가수에 가서 그렇죠. 이 건이니까 네. 이게 또 불면은 또 양이 많아지잖아요. 네. 그죠. 그렇게 선택을 했었다. 아, 멋진 작품이었습니다. 산마늘하고 선비콩하고 황기식초를 한번 보셨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도 작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뭐 선생님이 특별하게 요술을 부린 게 아니고 그저 유인균한테 맡겨가지고 네, 같이 놀다 보니까 멋진 작품이 나왔습니다. 또 이제 조금 이따가 또 멋진 작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네, 감사합니다. 네.